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또 장마가 주춤해서 이렇게 또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뭐 비가 요즘에 많이 오고 그러니까 웬만한 그 고랑에 가면 다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 이런 분위기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비비축꽃이 이렇게 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활짝 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산 비비축인데요. 아, 이 꽃이 이것도 이뻐요. 그런데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주 싱싱하질 않네요. 여기도 보면 또 멋지게 피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비추가 여기는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자리네요. 아, 이런 곳이 이제 산도 잘 자라는 또 그런 곳입니다. 이 잡풀들 속에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아, 요거 요 산 맞죠? 예, 산이네. 산이 하나 보이죠? 이 풀 속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분간이 안 되시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산부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산부삼이 들어있고, 아, 이런 풀들이 많이 풀들이 섞여 있는 데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산부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산 같죠? 이거 벌레가 다 파먹었는데요. 이게 3시간 지났습니다. 네. 현재 시각 13시 12분. 거리 2.2km, 고도 308m입니다. 3시간 지났습니다. 현재 시각 13시 12분, 거리 2.2km, 고도 308m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접초인가요? 인접초 같기도 하고요. 바위에 이렇게 달려서 태우는 모습이네요. 산이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각구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각구죠? 이건 각구인데 딸이 달렸네요. 딸이 이렇게 달렸죠. 아직 뭐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각구에 딸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각구에 이렇게 딸이 달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삼구거든요. 삼구 원래 다 파먹은 거예요. 또 이것도 삼구인데 딸들이 안 달렸어요. 좀 희한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제가 이 언저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산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참 비가 와서 많이 무덥네요. 근데 여기 산이 하나 보이죠? 아, 딸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 산이 여기 이렇게 딸이 빨갛게 익었죠. 이제 다 떨어졌네요. 벌써 여기는. 그리고 4군데 쓰러졌어요.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아, 이것도 4군데. 아, 이거 아, 캐고 싶으네요. 아, 딸도 이건 거의 떨어졌고, 그리고 딸은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주면 이거 다 나와요. 이렇게 묻어주면 다 나옵니다.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어주면 되죠. 그러면 내년 아니면 후년에 꼭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위에도 하나 또 보이네. 가까이 가볼까요? 아, 그것은 딸이 아닌 건데요. 또 여기는 저기 보이시죠? 여성 보이시죠? 근데 이건 딸이 또 아닌 거세요. 딸이 아주 파란해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있어가지고 딸이 이렇게 있죠. 오늘 아직 파랗죠. 딸이 파랗게 안 익은 옷인데 오늘 아주 상고 보기 좋네요. 이렇게 또 보여주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번 심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아주 좋은 산들을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몇 개 본 걸로 만족하면서 안들 산은 그래요. 뭐 올 때마다 좋은 삶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뭐 직업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취미 삼아 건강 삼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좋은 거 만날 때도 있고 또 많이 못 만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있으면 버섯 산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쌀이 버섯이 이제 8월 15일 되면 보라쌀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라쌀이 산행도 또 앞으로 하고 그럴 텐데요. 제 심산행은 이제 며칠 이 딸이 다 있고 떨어지고 나면 심산행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버섯 산행을 또 이렇게 하는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제가 버섯 산행 하는 거 보시면서 또 어떤 곳을 가야 또 좋은 버섯들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떤 산들을 가야 되는지 그거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셨다가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8월 15일 정도 되면 제 영상 한번 열어보시고요. 또 가을에 버섯 채취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은 되셨습니까? 또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